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아주 예쁘고 컴팩트하고 저렴한 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휴대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아니면 그 메인 작업 공간을 두고 약간 그렇죠. 서브 공간을 꾸미시는 분들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집에 갔을 때 노트북 탁 풀어갖고 옆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딱 끼우면 되는 저는 이제 그걸 미니 피주로 했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는 집에 있는 그 다른 장비들이 블랙 계열이 많다 하면 그냥 바로 요거 화이트 계열이 많다 하면은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저희가 이제 그때 팁을 줬지만 집에는 대단한 장비는 좀 두지 마라.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도망갈 적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집에 장비가 너무 많아지면 집에서도 시즈를 못 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인우형이 하신 딱 세팅 그 정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집에다가 간이 작게 한다면 대단한 뭐 장비 안 돼요. 그거를 두는 순간 맞아요. 우린 집에서도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만약에 이제 가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좀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다 좋은 장비를 사놓으면 가정이 힘들어진다. 네, 뭐 네 그렇게 이런 결론.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집에서 좀 안 되는 게 있어야 맞아요. 작업실 가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집에 진짜 급할 때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게 한 요 정도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20만원대 이하에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면 안전해요. 요새는 맞습니다. 네, 진짜 들어본 적 있는 브랜드면 안전하고 그리고 20만원대 이하에는 뭐가 좋네 어쩌네 상세 수치 스펙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다 별로예요. 어차피 사운드가 그러니까 좋다기보다 그냥 그 여러분들 사실 초심자 여러분들이 왜 초심자냐면은 이게 뭐가 안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초심자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셨을 때 오, 다 소리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수준이 이미 세팅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10만 원대까지 네,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퀄리티들이 옛날에는 10만 원 돈으로 멀쩡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할 수 있는 모델조차 아니, 없었는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예쁘고 작은 버스 파워에 10만원 전후에 진짜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이라는 건 진짜 좋다라는 거는 이 성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성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겼으니까 20만원대 밑으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들어본 적이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그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라면은 그냥 디자인과 뭐 가격과 그냥 여러분들 세팅에 그냥 어울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만 보고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 이거 샀을 때 소프트웨어를 뭘 주느냐 그것도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맞아요. 10만 원 줬는데 누구는 3개 주고 누군 6개 주고 누군 10개 준다 그러면 10개 주는 거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쵸. 그리고 내가 어차피 큐베이스를 살 생각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애초에 큐베이스를 주는 인터페이스를 찾고 맞아요. 내가 스튜디오 1을 쓸 생각이었다 라고 하면 그걸 주는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사실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큐베이스가 그 주는 게 뭐 무슨 이제 시작하는 초심자 분들한테 주는 거 뭐 AI 뭐 LE 막 이런 거 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무슨 뭐 한 달 지나면은 뭐 이게 뭐 끝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기능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능이 도대체 얼마나 적은 건지 왜냐면 우리는 늘 프로만 써왔기 때문에 그 밑에 거에 그 스펙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한 몇 트랙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사실 만들 수 있는 트랙 수도 꽤 되고 쓸 수 있는 리소스도 많고 아니야 잠깐만 이게 진짜 각 잡고 무슨 데모 만드는 그러니까 프로 작곡가들의 그런 작업이 아닌 이상 아마추어에서 지금 이 정도를 쓸 정도의 초심자 여러분들이 열매 트랙 갖고 곡 작업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도 이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루면서 그리고 그에서 항상 보면은 이 제품을 구매할 시 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따라옵니다 아니면 이 DAW 프로그램 따라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초심자분들은 아무리 데모 작업을 대단하게 하셔도 다섯 트랙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정말 초심자시라면.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맨날 포리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리듬에서도 일단은 기타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기타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건반이나 이제 베이스 소스 드럼일 건데 뭐 드럼 좀 찍고 뭐 건반 뭐 조금 찍고 자, 그 다음 이제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뭘 할 것인가.
다섯 트랙 이상 쓴다는 건 이미 편곡적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것도 생겼고 실력도 어느 정도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그 키트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뭐킥 따로 뭐 뽑고 스네어 따로 뽑고 그거 믹스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다섯 트랙 이상 쓰는 일도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런 이걸 샀을 때 주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밖에 지원 안 하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다 수십 트랙 지원해. 맞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갖고 뭐 모자랄 일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때 지금은 좀 어느 정도는 그냥 땡기는 거 구매하셔도 큰 문제 없고 그냥 뭐 주는지 알아보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완전히 엔트리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오랜만에도 한번 드렸고요. 저희 바로 오늘 시연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늘의 시험곡은 뭐죠? 오늘의 시험곡은 또 자랑 하나 들고 아, 왔습니다. 뭐 아주 지금 여러분 또 기쁜 소식입니다. 또 네. 저희 버즈비의 또 인우영님이 우리 리뷰어이자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이번에는 기타로 참여하셨다고. 네, 이번에 기타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그 바라만 본다로 그 6주 연속 1위 곡에 기타를 친 진짜 엄청난 영광을 누렸잖아요. 근데 또그 후속곡으로 M.O.M의 바라만 본다 아에 이은 듣고 싶을까라는 노래가 같은 작곡가 역시 바라봤더니 이제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듣고 싶을까 이것도 역시 박근태 작곡가님, 김도훈 작곡가님 그리고 강지원 작곡가님이 같이 모여서 만든 곡이고요. 지금 멜론 차트 4위에 랭크가 되어 그 있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잠깐 2위를 네, 갔었다고. 잠깐 2위 갔었어요. 아직 1위는 못 갔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뭐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분기 실현료에 분명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줄뭐 것이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네. 참 이런 그렇습니다. 훈훈한 좋은 소식 얘기죠. 네. 지원이 형, 감사합니다. 네. 이 소식 전하면서 네. 시험곡으로 오늘의 준비해. 시험곡 듣고 싶을까? 네. 네. 자. 알아봤더니 이제 듣고 네. 싶을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가시면 됩니까? 네. 다된거 아닌가 이거? 우리 두 바퀴인가? 잘라서 복사해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죠. 네, 그러면 되죠. 피아노 드리면 될까요? 네. EP로 드릴까요? 피아노로 드릴까요? EP로 해볼까요? EP로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뭔 키였어요? F샵. F샵 키? 해볼게요. 네. 그 뒤로 이어갈게요. 아? 네. 그렇죠. 이거였죠? 마지막은 2-5-1으로. 네. 헷갈리죠? 네, 다들 거기서 전공관에서 헷갈렸다. 그렇죠? 나는 왜 근데 듣고 싶다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날까 봐 그냥 생각이 안 나지? 여보세요? 아니 이 노래 제목이 듣고 싶냐며. 네, 듣고 싶을까? 근데 나는 왜 자꾸 생각이 날까 요밖에 계속 생각이 날까 마지막이 생각이 나 그럴게요. 또 헷갈리기 시작했죠? 거기가 계속 헷갈리죠. 네.
그리고 두 트랙 더 쳐주세요. 원곡과 네. 비슷하게 첫 박자마다 한 번씩 스트로크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봅시다. 응? 네, 가볼게요. 더블링 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잠깐 사운드 정리하고 또 보컬 음악이에요. 네. A few moments later. 가도 될까요? 네, 해볼게요.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이 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와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그렇죠.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이 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와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그냥 뭐 노래가 좋네요. 그냥 그 정도 급이죠. 네, 뭐 그냥 뭐 네. 딱 우리 것도. 녹음 받을 때도 좀 살짝 답답하고 그 피지컬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오디오만 들어볼까요? 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이 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와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그러면 아예 보컬도 빼고 기타만 듣는데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들리기 시작하죠. 맞아요.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좋은 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가격이랑 이거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이제 후주 다시 듣고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또 다시 듣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이 214로 녹음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인터페이스가 붙었을 때 214의 그 강점 그 하이가 싹 올라오는 이 맛을 뭐 보컬에서도 느끼지만 특히나 어쿠스틱 기타에서 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딴 걸 한다든가 했을 때도 214가 얼마나 이 하이 숨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인터페이스가 바뀌어도 잘 느껴지고 아니면 혹은 다른 마이크랑 비교를 할 때도 우리가 잘 느껴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214의 소리를 못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14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쪽이죠. 이렇게 이게 있는데 날라갔죠. 없어졌어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사이즈가 안 맞긴 하죠. 50만 원짜리 마이크를 뭐 11만 원짜리 아, 그럼요. 12만 원짜리 인터페이스다 붙이는 게 조금 뭐 한쪽이 너무 좀 손해 보는 조합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게 인터페이스랑 마이크 가격은 맞추면 비슷하게 맞추면은 처음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네네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스피커도 스피커도 적당히 이제 가격을 맞춰서 가면은 인터페이스와 마이크와 스피커 세 개가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200만 원급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좀 취향껏 선택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0짜리 인터페이스에다가 뭐
300짜리 마이크, 뭐 500짜리 스피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인터페이스가 50이면은 마이크도 한 50, 인터페이스 100이면 마이크도 한 50에서 100 사이 최소한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는 명확해요. 한계는 명확하지만 우리 딱 들었을 때 뭐 나쁘진 않잖아. 네. 아니 작업 충분히 할 수 네.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뭐 데모,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할게요. 어떠세요? 라인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후루룩 딱 보내고 자기 이제 뭐 본 작업실 가가지고 이제 다시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되죠. 저희가 이제 뭐 시험곡이라고 했지만 그 진짜 그 말씀드렸던 그 포리듬 그냥 이제 요 정도 스케치인데 여기서 이제 뭐 현 들어갈 거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 작곡 팀들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곡 이제 주고받으면서 회의할 때도 뭐 충분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초심자는 뭐 당연히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하시는데 집에 딱 요 정도 뭐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 쓸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드릴게요. 뭐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지만 집에다 너무 좋은 거 장비 갖다 놓으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 그럼요. 네. 안 돼요. 안 돼. 딱 좋아요. 오디오 네. 박스고. 네. 자 이렇게 요즘 엔트리급은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뭐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퀄리티에 있어서 실망하고 함량 미달인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예쁘고 가성비 좋은 프리소노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박스 고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딱 이 10만 원 언저리의 엔트리급 플러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선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